산청 단성 IC에서 30분 정도 달려오시면은 여기 지리산 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여기 순두류 쪽으로 가는 법계사 순환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그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고 여기 주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산은 저쪽으로 가시면 등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저는 오늘 지리산에 왔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바로 옆에 탐방지원 안내센터가 있어요. 여기 바리케이트 보이시죠? 여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김상민 탐방 안내소를 지나서 자 조금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지리산 국립공원 안내도 지리산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재에서 시작해 노고단을 지나서 천왕봉을 오르고 중산이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33km 16시간 종주 코스. 두 번째는 백무동 탐방 안내 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촛대봉을 경유하고 천왕봉을 오른 후 장터목 대피소로 돌아와 백무동으로 다시 원점 회귀하는 16km 10시간 코스.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오를 중산이 탐방 안내 지원센터에서 시작해 분기점을 지나 로터리 대피소를 경유하고 천왕봉을 오른 후에 장터목 대피소를 경유해 원점 회귀하는 12.6km 8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좌측으로 가시면 로터리 대피소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시면 순두류 가는 곳이에요. 자, 이 순두류는 여기는 순환버스 다니는 길이고요. 순환버스는 9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걸 타시면 법계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터리 대피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길로 우리나라 내륙에서 제일 높은 산인 천왕봉으로 가는 길, 현재 시간 4시 40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0분 정도 됐습니다. 30분 경과했고 칼바이 도착했습니다. 칼바이에서 약 5분 정도 걸으면 흔들다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왼쪽 길로 가시면 장터목 대피소로 가는 길입니다. 장터목 대피소로 해서 천안봉을 가셔도 되고 저는 로터리 대피소 쪽으로 직진을 해서 천왕봉 쪽으로 바로 올라갔다가 장터목 대피소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쪽 길로 하산하겠습니다. 1시간 15분 1117 야, 바위가 희한하게 생겼네. 망바위를 지나자 조금씩 전망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도착. 자, 현재 시간이 6시 27분, 약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여기 식수장도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법계사가 나옵니다. 지리산 법계사. 봅시다. 법계사는 우리나라 사찰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입니다. 1450m 신라진흥왕 때 창건이 되었고 무려 1500년이 된 고찰이죠. 네. 법계사의 대웅전은 정멸보궁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불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국보 473호 3층 석탑. 크, 멋있다. 150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탑입니다.
약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약수를 왜 알겠습니까? 안에 섞은 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이 물맛이 어떠냐면 약간 알싸한 맛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약수 중에 가장 알싸한 느낌이 있어요. 아, 좋아. 자, 법계사의 포인트는 이 3층 사탑인 것 같습니다. 되게 오종종하고 뭔가 째째하고 뭔가 약간 아담하고 귀여운데 여기가 1450m예요 이 높이에 이 탑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이 안반 위에 세웠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보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멋있어요. 장갑 끼시고. 아, 너무 시원합니다. 쉬어가세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야지. 너무 힘들어. 저 경사 보이세요? 와, 씨, 급경사. 두 번째 쉼터입니다. 예, 대전문. 해발 1700. 천왕봉 0.8 남았습니다. 3시간 걸렸어요. 빨리 한번 보시면서 이거 보세요. 멋지 않습니까? 저는 1.5L 들고 와서 그 로터리 대피소에서 식수를 보충했는데 그 정도 들고 와서 중간중간에 보충하면서 다니시는 게 중산리 안내센터 이 코스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장터목 대피소에서 한 번 더 식수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겁게 오셔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아 기다려 간다 사랑 먹냐고 0.6 가자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로타리 이후로 세 번째 쉼터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천왕샘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천왕샘이구나. 여기가 서부 경남 식수의 발원지입니다. 샘,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동그랗게 파였어. 천왕샘이면은 정상까지 300m 남은 거고 여기서부터 급급 경사입니다. 되게 예 급급 경사입니다. 이거 오셔서 보셔야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경사가 이게 저기 이거 잘못하면 걸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멋있긴 멋있다. 힘든데 멋있어. 어 천왕봉 정상석 보입니다. 예, 다 왔어. 클라스 신기사. 신기사 빼고 뭐. 신기사 어떻게 했는지? 아, 찍었어. 다 찍었어. 세 시간. 세 시간 40분.
설악산은 1.7km 장도목 대피소 쪽으로 걸어갔다가 거기서 중산리 탐방안내지원센터 쪽으로 하산해 보겠습니다. 저기가 제속봉입니다.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 장토목 대피소까지 약 30분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상에서 식사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슬로우모션 아니에요. 같아, 용. 자, 통천문 지나고 있습니다. 대석봉 4시간 50분 장터목 대피소 0.6 남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하산이라고 했지만 이게 하산이 아니라 산을 하나 더 오르는 느낌이에요. 나무의 죽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전해주는 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와보세요. 5시간 10분 걸렸네요. 5시간 10분. 야. 자, 여기 주사장이고요. 주사장. 품목 보실까요? 자, 품목. 여기서 식사 하시면 되고, 백무동으로 가면은 5.8km 하산길 하시는 거고, 저희는 중산리 5.3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가면은 식수 보충하실 수 있어요. 이거 화장실 있으니까 꼭 화장실 들렸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이쪽으로 계속 하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산길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식수장 보이시죠? 여기서 물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야, 아, 이거 어떻게 더 잘 찍지? 야, 진짜 최고입니다. 야, 물 너무 차다. 우와. 와. 진짜 차고. 와. 발 얼겠어요. 안 되겠어. 너무 차고. 와. 얼어, 얼어, 얼어. 와. 미쳤어, 진짜. 야, 이게 폭포가 몇 개야? 중산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장터목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야,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계곡을 바로 옆에 끼고 계속 산행을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야,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와서 보세요. 진짜 너무 멋있고, 야, 여기 계곡물 진짜 장난 아니다. 지리산 바위 보세요. 엄청 커요. 야, 이 계곡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야, 아, 대단합니다. 길이 너무 잘 돼 있고 폭포가 나온다. 백스피를 딱 만들어서 잘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요. 오늘은 지리산의 천왕봉을 올라봤습니다. 천왕봉 많은 코스 중에 가장 짧은 코스로 올라봤고, 네, 짧은 코스였지만 짧은 만큼 경사가 심해서 꽤 체력적으로 힘든 코스였습니다. 12시 30분. 7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왔고, 로터리 대피소로 올라갔다가 지금
장터목 대피소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계곡길을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여기. 능선의 뷰가 보고 싶다? 이쪽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천길까지 딱 5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네, 통천길. 과연 우리의 미래. 네, 8시간 30분 걸렸는데 제가 뭐 과자도 먹고 물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천천히, 특히 하산은 되게 천천히 했습니다. 네, 혹시 무릎 아플까봐 중간에 살짝 하산하다가 쥐가 나려고 자꾸 그래서 좀 천천히 왔습니다. 아, 네, 8시간 30분이니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와도 8시간 30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8시간 정도면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뭐 그 장터목이나 로터리 대피소 이런 데서 조금 길게 쉬시면 뭐 9시간도 걸리실 수 있겠지만 8시간이나 8시간 반이면 충분히 네,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진짜.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